식사시간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리와 루니만 오신다면 반갑게 손인사도 한 번씩 건네주세요. 안녕하세요. 먹이를 줄 아쿠아리스트 아리입니다. 아리가 오늘 준비한 먹이는요, 바로 영양감점 열빙어라는 장식 생선인데요. 사람이 먹어도 될 만큼 체중계를 사용해서 우리의 체중을 재봐. 먹이를 재봐. 잘했어. 왜 안 돼? 왜 안 돼? 가만히 있어. 저기 갔다. 가오리가 다시 한번 등장을 했네요. 자, 지금 왼쪽으로 나타난 친구는 배가 까맣기 때문에 흑가오리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빵긋빵긋 웃으며 인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인사 한 번씩 건네주세요. 가오리 안녕! 자, 하지만 여러분들 가오리에게 속지 마세요. 입이 있는 두 개 구멍은 눈이 아니라 가오리의 콧구멍이었습니다. 자, 가오리의 눈은 얼굴 쪽 등판 쪽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이언트 그룹퍼가 슬금슬금 아쿠아리스트 쪽으로 다가왔는데요. 자, 이 친구에 대해서 놀라운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날 때는 모두 다 암컷 물고기로 태어나지만 자라면서 힘이 센 물고기만 수컷으로 성전환이 가능한 물고기예요. 실제 자연에서는
하늘 바위 틈에 꽁꽁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상어나 아기 물고기들을 꿀꺽 삼켜버립니다. 그러면 작게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해운대 앞바닷물이 무려 3,000톤 이상이 저장이 되어 있는 메인 수조인데요. 자, 그 압력을 그 수압을 견디기 위해 유리 두께가 무려 25cm로 제작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 우리 아쿠아리스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왼쪽의 상어에게 자, 우리 상어가 도통 입을 열지 않고 있네요.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응원의 박수도 한번 힘차게 보내주세요. 자, 여러분들의 응원의 박수는 물속에서는 진동으로 느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쿠아리스트 로이 계속해서 상어와 헤어 생물들에게 먹이를 나눠줄 거예요. 자, 이제 먹이통에는 몇 개 남지 않은 먹이만 남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아쿠아리스가 마치자는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수고해준 아쿠아리스에게 여러분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명의 아쿠아리스는 수조 왼쪽으로 천천히 퇴장할 예정이고요. 함께해주신 우리 아쿠아리스에게 수고했다고 인사도 건네주세요. 안녕! 손 흔들어. 할아버지 손 흔들어 봐. 백민아, 할아버지 손 흔들어 줘 봐. 네 좋아하는 거 나오잖아. 왜? 정민이가 할아버지 손 잡아야 돼. 이제 먹으면 못 찾아. 이거 봐, 정민아. 정민아, 맞아. 어, 정민아, 정연이. 이상한 거 같으자.